안녕하세요. 이사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벤치마크를 하고 3시쯤에 일어나서 그 11시간 정도 촬영본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밥 먹고 씻고 왔습니다. 지금 12시네요. 괜찮아요. 뭐 성능이 잘 나오면. 나도 벤치 하는 건 재밌어요. 어저께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벤치 했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아니 이번 세대도 라이젠 존망 망했구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지만 다시 해본 결과 제대로 나와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젠 가격이 아직 좀 창렬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품 성능이 잘 나오면 난 비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말했죠. 9900K 내가 왜 샀을까요?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니까, 성능이 올라가면 저는 돈을 주고 삽니다. 항상.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벤치마크는 메인보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570, X470, B450 세 개의 보드로 이제 3600을 장착을 하고 제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정상태 PBO가 어느 정도 터지는지, 잘 터지는지, X570에 터졌던 만큼 과연 B450에 넣었을 때도 터지는지. 3600을 X570 보드를 끼웠을 건 아니잖아요. X570보다 싼 게 2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 보드 끼울 건 아니잖아요. 3600을 분명히 B450이나 살 거란 말이에요. 막 가격 아낄 사람은 A320도 갈 거란 말이야. 과연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일단 A320 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B450 박격포, 그리고 X470 보드는 제가 지금 방송컴에 크로스웨어가 장착이 돼 있는데 크로스웨어를 쓸까 크로스웨어를 뗄까 이거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스가 혹시나 최신 버전 업데이트하면 뭐 아게사 버전이 그 X570에 사용한 아게사 버전에 바이오스가 있나 싶어서 업데이트 해봤는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아게사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기파 어로스 7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게사 콤보 파이 1.0.0.2였나? 아무튼 그래요. 지금 X570은 1.0.0.3A 버전입니다. 뭐 3AB 버전인 메인보드들도 있고 있긴 한데 아무튼 달라요. 아게사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할게요. 네, 배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벤치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여기 끝난 것만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 램 기준으로 전부 다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램 전압은 1.35V에 타이밍을 18, 22, 42 고정을 시켜놓고 클럭만 변동을 줬습니다. B450 보드에서는 3533까지 가능했고요. X470 보드에서는 3600, 그리고 X570 보드에서는 3666까지 가능했어요. 이거 테스트 통과 기준은 TM5 최신 버전 1회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1회 기준으로 했어요. 안정화라고 하면 좀 더 해야겠지만 1회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때 테스트했던 벤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B450 X470 보드에서는 3600이 올코어 4.2GHz로 작동을 했고요. X570 보드에서는 4.125GHz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 메인보드에 바이오스가 이상해가지고 X570 보드에서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전 세대가 이렇게 터진다는 거는 당연히 X570 보드도 이거가 되거나 나중에 고쳐진다면 이것보다 더 부스트 클럭이 터질 여지는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X470이나 B450 보드에서 3600을 사용했을 때 X570 보드에서 3600X를 사용한 거하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똑같이 터지기 때문에 성능이 동일해요.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벤치마크를 했을 때 램 순정에 2프레임 127.4에 75.8입니다. 근데 127.3에 76.5에요. 프레임이 비슷하죠. 여기도 B450에서는 129.9에 76.9입니다. 이 프레임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메인보드마다 세부 램 타이밍이 잡혀있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라도 성능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에 약간 오차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을 테스트를 했는데 램 오버클럭만 했습니다. B450보드에서는 3533MHz까지 됐고요. X470보드에서는 3600, 그리고 X570보드에서는 3666까지 가능했습니다. 약간 뭐 딱 봐도 차등이 있죠? 근데 이제 칩셋 차이 때문에 그럴 확률도 좀 크죠. 왜냐면 인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G370보드하고 G390보드하고 동급 라인업일 때 G390보드가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AMD도 X470보드와 X570보드에서 당연히 X570보드가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테스트한 보드는 B450보드가 10만원대 초반보드 바뀌었고요, X470은 이게 30만원 후반이었나? 30만원 중반이었나? 아무튼 최상급 보드긴 한데 X470대는 그래도 가격이 그나마 낮아요. X570보드에 비해서 지금 제가 사용한 X570보드는 X570 에이스, 이게 가격이 50인가? 그래서 상당히 가격대가 나가는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뭐 저가형으로 내리면 램 오버클럭이 더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X570보드가 이렇게 램 오버클럭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 이제 프레임을 보시면 동급 프레임을 안 맞췄습니다. 램 오버클럭은 최대 오버클럭 수치에서 프레임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램 오버클럭 수치가 3533이고 3600이니까 클럭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프레임이 3600 이쪽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평균 프레임은 하위 1%프레임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보드마다 세부 램 타이밍 잡히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치 차이가 날 수 있어서 클럭이 더 높지만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CPU 클럭이 더 낮죠, X570보드는. 하지만 램 클럭은 더 높아서 이제 프레임을 보시면 B450보드에 비교했을 때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뭐 솔직히 이거 세 개 비교했을 때 거의 그냥 동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클럭이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지만 CPU 클럭에서도 차이가 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슷하게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3600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B다이를 써서 램오버를 바짝 땡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3600 정도 램오버가 보통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그냥 B450보드를 써도 된다는 거죠. 실제 성능 차이가 그냥 없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X570보드에 비해서 현재 B450보드가 부스트 클럭이 더 잘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B450보드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A320보드는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못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사서 구매를 해볼까도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AMD에서 공식적으로 A320보드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주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젠2 CPU들은 A320보드에서는 딱히 테스트를 안 할 거예요.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최소 가격을 B450보드를 기준으로 잡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벤치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